오늘은 이제 조금 그 방송을 키게 된게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제 영상을 보시면은 김한해가 올라오는 영상이 없어요. 예, 김한해가 잠깐 수용소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너 어떻게 떨려? 너무 떨려. 짜증나, 개 아프게 때려 진짜.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김한해한테 수용소 썰을 좀 들어보고자 하거든요. 자, 제가 이 말로는 일단 수용사라고 했는데 사실 수용소가 아니고 거기라고 하죠. 어디라고 하죠? 좀 가까이 오세요. 격리시설이죠, 격리시설. 네, 김한해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돼가지고 격리시설에 지금 2주 동안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김한해랑 같이 찍은 영상이 다 바닥나서 김한해 영상이 한동안 안 올라갔었어요. 미쳤다, 우리 언니 목소리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갔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근본적인 질문. 왜 네. 들어가게 됐어요? 일단 제가 학원을 다녔죠. 학원을 다녔는데. 예, 김한해가 제가 제빵 직업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수료하기 일주일 남았는데 그 시기에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검사를 받아라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진됐던 사람이 감염 수치? 네, 그게 높아가지고. 김한해가 음성이지만은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된대. 아쉽게도 우리 집은 이제 화장실이 하나라서 자가 격리를 할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설로 2주 동안 가게 됐는데. 그 수용소로 가가지고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영상을 요즘 뜸하게 올린 것도 그거예요. 작업할 시간이 없었어. 애기 김딸 보고. 보고, 하필이면 어린이집 유치원도 다 방학이었어. 그래가지고 난 이제 김딸 보고, 김딸이랑 놀고, 김딸이랑 같이 자면은 피곤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김딸이 날 깨우고 있어. 아, 시작됐구나. 나 2주 동안 그러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영상을 아주 좀, 고생 예, 못 많았습니다. 올리게 네. 됐고. 이동은 어떻게 했어요? 시설까지? 일단 그날 음성 연락을 받고 하루는 집에 있었죠. 따로 격리 받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구급차를 타고 갔죠. 아, 구급차 타고 갔다고? 응, 구급차 타고 왔어요. 아, 봉고차 아니고? 응, 그냥 구급차. 아, 진짜? 난 이거 타고 간줄 알았어. 오, 이런 거. 엠뷸런스 불러준다고 구급차 타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들어갔어요. 거기 구조물 같은 거. 그냥 그런 데였어. 수학여행으로 가는 곳. 콘도 같은 느낌? 뭐야? 콘도. 아, 2층 건물이었나 거기가? 거기? 2층. 근데 외관상 딱 처음 봤을 때 되게 폐건물 같은 느낌이었다며.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 건물만 딸랑 있었어. 아, 그래. 아침에 갔는데도 너무 무섭고. 앞에 그 구보 뛸수 있을 만한 그런 운동장 있고. 운동장 있고. 딱 진짜 수련회 갔다 온 느낌이네. 배식은 어떻게 줍니까? 도시락으로 주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8시 한 번, 12시 한 번, 6시 한번 이렇게 주는데 그 앞에다가 도시락 갖다 놓고 방송으로 하지. 밥 갖다 왔으니까 드세요. 진짜 배식이네, 완전 배식. 올드보이 그 군만두 두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야. 15년 동안 그냥 한솥 도시락만 먹고 사셨네. 그러면은 자는 시간이랑 뭐 소등 시간 이런 건 없었겠네. 이런 것까지 있으면 진짜 그건 없지. 수용소지 진짜. 아니, 내가 안 해서 그냥 조절하면 됐던 거야. 아니, 그러면 뭐 거기서 말이 2주지. 솔직히 거기 뭐 컴퓨터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뭐 하셨어요? 집에서 노트북 챙겨와가지고 네. 그냥 이것저것 다 돌려보게 했습니다. 뭘 보셨는지. 얘기해도 돼요? 예. 뭐 섹스 온더 비치 같은 거 봤다며. 러브 아일랜드라고. 너무 재밌더라고. 아, 그거 한 번은 그거 있었잖아. 창문. 나 그날 진짜 손에 진짜 땀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잤지. 그러니까 이게 뭔 상황이었냐면은 제가 생방송을 딱 하고 좀 늦게 잤을 때예요. 새벽 4시인가? 두분 둘째 계획은 없습니다. 새벽 6시 반인가 5시 반인가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김한해인 거야. 자기가 너무 무섭대. 지금 창문 밖에서 누가 자꾸 뚝뚝뚝뚝 떠들긴대. 자기 창문을. 그러면은 창문 밖에 한번 봐라 이러니까 너무 무서웠어. 도저히 무서워서 그럴 볼 수가 수가 없어. 없겠대. 진짜 창문에서 누가 두드린 소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났어요, 진짜. 근데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거기에 직원들도 다 상주하고 있을 거고 거기 밑에 뭐 보안 같은 게 허술할 리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물어봤더니 보니까 보안이 없대. 맞아 맞아. 아예 그러니까 잠금 이런 잠금 것도 장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무나 거기 2층 올라와서 그냥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래. 김한해가 이제 저한테 1층 관리실 연락처 주면서
여기다 한번 전화를 해줘라. 여기 혹시 사람 들어온 적 있냐? 내가 소리를 못 내겠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거든? 근데 없는 번호야. 전화를 없는 번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뜨는 거야. 수화가 안 돼, 전화가. 그래가지고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김한애가 말하기를 자기 창문에서 옆방 창문으로 똑똑똑 소리가 넘어갔대. 일부러 놀리듯이 막 그렇게 들리는 거야. 이제 안심하고 잘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시 몇 분 뒤에 카톡이 오는 거야. 그 똑똑똑 소리가 엄청 빨라졌다고. 아까 전에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 녹음된 소리 들어보니까 와, 나도 이건 좀 놀라가지고.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들려줄 정도면 꽤 크게 들린다는 거잖아, 현장에서는. 맞아. 이게 김한애가 소리를 들을 정도면은 다른 옆방 사람들도 소리가 분명히 들어가지고 분명 어떤 소동이 일어났어야 됐을 텐데 아무도 소리를 안 낸다는 게 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거 니만 들리는 소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옆방에서 방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대. 창문 잠그는 소리. 그러면은 확실히 김한애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야. 새벽 6시 반에 누가 일어나가지고 일부러 창문을 또 잠가. 그래도 시간이 7시가 넘어가가지고 이제 7시 50분쯤에는 그 직원들이 올라와가지고 배식을 해준단 말이야. 직원이 와가지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김한애가 직원한테는 다른 어떤 컴플레인이 안 들어왔대. 그러니까 옆방 사람들도 소리를 다 못 들은 거지. 그러니까 김한애만 들은 거야. 전화가 왜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근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 번호가 맞아. 심지어 전화가 안 될 리가 없대. 알고 보니까 나는 이제 서로 생각했던 게 조금씩 달랐던 거야. 그 김한애가 말했던 창문은, 자, 이게 건물이야. 이렇게 김한애가 있어요. 김한애가 수용되어 있는 건물. 1층은 이제 여기 현관이 있죠. 입구가 있고 이제 여기가 김한애가 살고 있는 감옥. 이제 김한애가 말했던 창문은 이 창문을 말하는 거야. 이 창문. 그러니까 여기 운동장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내가 생각하는 창문은 옛날 초등학교. 내가 생각한 김한애가 말한 창문은 이런 거였어. 이제 김한애 창문은 여기에 달려있고 또 문은 또 여기 있고 여기서 괴인이 들어와가지고 한 명씩 창문을 이렇게 똑똑똑 똑똑 똑똑 두드리고 다닌다는 이 말하는 줄 알았지 나는.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건물 외벽에 있는 창문에서 똑똑 소리가 난다 이거야. 만들지 마. 그 1층에서 그러면 그 작은 돌멩이 하나 틱 던지는 그런 느낌인데, 야, 문 잠그러 가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잖아. 아, 너무 무서웠다니까 진짜. 이게 팔척기 실 수도 있잖아. 이렇게 팔 둘러 길어가지고 이렇게 똑똑똑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팔척기신이 심심해가지고, 야, 걔 농어촌 전형이야. 걔는 농어촌에서만 살고 도시는 잘 안 옵니다. 도시가 요즘 하도 높아가지고 오케이 활동 지역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 결론은? 아, 근데 결론은 좀 더 무시무시할 수가 있어. 맞아. 이게 무슨 소리였냐면은 알고 보니까 건물 외부역에서 쩌적쩌적하는 소리 있지. 균열이 나는 소리. 그 소리더라고. 김한애가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이랬는데 직원들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하고 확인을 안 했대. 할 수가 없지. 내 방이 어떻게 들어. 뭐 사실 그건 그런데 건물 쓰러지거나 이런 거 어쩔 거야. 그게 더 무섭지. 깔려 죽는 게 훨씬 무섭지. 하여튼 근데 이게 저녁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게 더 심했던 거예요, 저녁에.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잠을 자도록 합시다. 아유, 팬티 무슨 색? 아우, 호피. 네, 호피입니다. 지금 몸은 괜찮으세요? 지금요? 아주 멀쩡해요. 네, 너무 멀쩡해지고 아까 저 등짝 때리는 소리 들었죠?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다. 근데 맞았어. 나였으면 심장마비 왔을 듯 키키키키. 어? 심장 마사지 해줄까? 어딜 맞춰? 어딜 맞춰? 심장 마사지 해줄게. 오야 엔딩. 응. 네. 유바. 아 씨. 뚜뚜뚜뚜뚜.